네, 국민 노총각의 결혼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가수 김건모 씨의 얘기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50이 넘은 나이에도 자유롭게 사는 일상을 공개하면서 쉰건모로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김건모 씨가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축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예비 신부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 편곡가인 장지연 씨인데요. 결혼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두 사람의 나이차부터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희 네. 평론가님. 예, 김건모 씨가 국민 노총각에 장가를 갑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해요. 네.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국민 노총각 51살 신건모 씨가 결혼에 이르게 된 거는 자, 지난 5월에 김건모 씨가 부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공연이 있었어요. 콘서트가 있었고 그 뒤풀이 자리에 김건모 씨와 친분이 있는 여성 지인이 장지연 씨를 처음 데리고 가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장지연 씨 얘기가, 오빠를 딱 보는 순간 오빠 곁에는 내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성이 먼저 확신을 했어요. 네. 근데 김건모 씨는 밀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돌봐주랴? 밀어냈는데, 집에 와서 이 김건모 씨 어머니, 방송으로 유명하시죠? 예. 김건모 씨 어머니와 장지연 씨가 싱크대에 서서 얘기하는데, 별 내용도 아닌데 이두 여성이 웃으면서 너무 잘 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김건모 씨가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내년 1월 30일 결혼 날짜 잡았고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양가 모두 50명씩만 참여하는 네. 스몰 웨딩으로 치른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건모 씨와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장지연 씨는 유명 원로 작곡가 겸 목사인 장욱조 씨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건모 씨의 이제 예비 장인인 장욱조 목사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적인 것은 저희 딸이 감히 오더랍니다. 아, 저 남자구나. 내가 저 남자를 건모 오빠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감이 오더랍니다. 영감이 와서 바로 저 남자구나. 네. 우인성 교수님, 따님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딸이 와서 얘기를 한다면, 따님, 아, 결혼해라. 이렇게 승낙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죠. 한 21살 정도 먹어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예. 텐데, 지금 이제 그이 상대 배우자가 39이잖아요. 예. 39살 정도 돼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그 뜻을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 만나고 저는 결혼을 결심을 했어요. 아, 교수님이요? 네, 저 개인으로 아, 예. 보면. 그러니까 이 감이 와요. 이 아, 결혼은 네, 그래도 지금 감이 온다고? 방금 이제 장욱조 목사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이 온다는 게 와요. 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39살에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39살 먹은 딸이 와서 아버지, 저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내치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 딸을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